이슈, 걸그룹 도박 당사자 인정, 6억 전부 도박빚 아냐. 도박 자금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1990년대 데뷔한 걸그룹 연예인은 바로 SES 슈였다. 3일 이데일리 스타인 보도에 따르면 슈는 지인들과 호기심으로 카지노에 방문했다가 늪에 빠졌다고 털어놨다. 슈는 지인과 휴식을 위해 찾은 호텔에서 우연히 카지노 업장을 가게 됐다며 믿어주실지 모르겠지만 영주권을 가진 사람은 국내에서 카지노 업장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도 당시 처음 알았을 정도로 도박, 카지노 등에 대해서는 잘 알지도 못하는 상태였다. 호기심에 처음으로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어 도박의 룰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큰돈을 잃어 빚을 지게 됐고 높은 이자를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덧붙였다. 슈는 분명한 것은 6억이라는 큰 금액을 빚진 것은 맞지만 전액을 도박 자금으로 써버린 게 아니라며 개인적 빚지 못할 사정으로 인해 빌린 돈도 포함된 액수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박이 무서운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야 절감한다며 빌린 돈을 꼭 변제하고 다시는 무리를 일으키지 않을 것을 다짐드린다라고 했다. 또 슈는 사랑하는 유진이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며 의심받는 것을 보고 실명을 밝히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무리를 일으킨 것에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사과했다.